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08년 봄이었다. 철민 씨는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던 시절이었다. 결국 남은 돈 다 털어서 어머니만큼은 편히 모셔보려는 마음으로 장신동에 오래되었지만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샀다. 지은 지 20년도 훌쩍 넘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어찌되었건 못난 자식으로 어머니께 죄송스러웠다. 자수성가해서 한때는 제법 사업이 잘 되었지만 내리막 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래서 철민 씨는 사업이라는 끈을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대구에 직장을 잡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께 죄송했다. 곁에서 모시지 못한다는 마음에서였다. 이사를 하던 날 전 주인이 남기고 간 몇몇 물건들을 치우고 도배도 다시 하고 새롭게 꾸미니 칙칙한 건물과는 달리 집은 산뜻해 보였다. 실내 구조가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에는 창문이 없었다. 대부분 욕실 벽은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욕실은 벽, 천장 모두가 캡슐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다. 환풍기도 창문도 없는 독특한 구조였지만 옛날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나는 대구로 내려갔다. 2주 후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께서는 안색이 안 좋아 보였다. 어디 아프신 분처럼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도 아픈 곳은 없다고 하신다. 그런데 이상한 징후는 다른 곳에 있었다. 집에는 요코 샤테리아 한 마리와 시추 한 마리를 키웠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애견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셨다. 그런데 이사하고 그날 밤부터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한참을 주무시고 계시면 개들이 짖는 통에 자주 밤잠을 설치셨다는 이야기셨다.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방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짖기를 30~40분 정도. 그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개들의 그런 행동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이웃 주민들에게 행여 누가 될까 싶어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했다고 하신다. 그러나 매일 새벽 1시 내지 2시 정도 되면 개들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그 일이 반복되니 어머니께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다. 사람을 정말 잘 따르는 순한 개들인데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 시간만 되면 개들이 짖는지를. 내가 어머니 댁에 온 그날 밤도 한참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나를 깨우시는 거였다. 나는 순간 또 개들이 짖나? 라는 생각에 눈을 뜨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실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열린 방문 사이로 시선이 갔는데 개들 눈이 파랗게 불이 켜져서 욕실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욕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어머니께 무슨 소리였냐고 여쭤보니 욕실 쪽에서 천정을 부수는 듯 꽝꽝거리며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잠귀가 밝은 나는 듣지를 못했는데 말이다. 놀란 어머니와 개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은 저버릴 수 없었고 잠 역시
비몽사몽이었다. 다음날 어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장을 보고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개들이 욕실에서 온갖 난동을 피운 것이다. 욕실에서 얼마나 날뛰었던지 욕실에 있던 물건들은 전부 넘어지고 성한 것이 없었다. 새끼부터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다. 한참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이윽고 꽝꽝거리며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께서 들었다던 그 소리였다. 어찌나 큰 소리인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불 꺼진 거실로 나가니 개들이 거실에서 욕실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도 주무시다 방에서 나오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 소리 들었지?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욕실 불을 켜고 문을 열어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셨고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잠으로 보냈다. 이상한 소리에 정체를 알아내지 못해서 찜찜했지만 회사 출근 때문에 다시 대구에 내려가야 했다. 어머니께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아마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안심시켜드렸다. 내려온 뒤로 저녁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으나 마음은 무거웠다. 다음 주 주말 집에 들려 어머니와 그 소리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꽝꽝 나신데도 욕실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나와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개들은 요란하게 지저대고 패닉 상태였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판다 한들 새 집을 얻을 돈도 안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욕실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어 잘 아는 선배에게 욕실 수리를 부탁했다. 캡슐을 뜯어내 방으로 만들고 베란다를 욕실로 개조했다. 욕실이었던 방은 애견들 방이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공사 후 그래도 집에 혼자 계신 게 무서우신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밖으로 돌아다니시며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셨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합동 아주머니에게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노부부가 살고 계셨다고 한다. 금실 좋은 노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홀로 사셨단다.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께서는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신 후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49제 후 어느 날부터 집에서 꽝꽝꽝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할머니 혼자 계실 때는 욕실뿐만 아니라 방, 거실 천장에서도 그 소리가 났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신경 쓰이게 병까지 얻어 결국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이 나와서 내가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사
하는 날, 장판을 교체하려고 안방에 장판을 들어올릴 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었다. 얼룩지고 빛바랜 한 장의 할아버지 사진이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었는데 이승에서 한이 서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잊지 못해 찾아온 거고 왔다는 신호를 그렇게 준 건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욕실 공사한 후로는 그 소리는 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